예,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이 국가적으로도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지금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산종사님을 추모하고 또 앞으로 개각개교절이라든지 이런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 희생된 영가들이나 유가족들의 마음이 참 이렇게 차분하게 좀 가라앉고 우리 한국 사회가 새로운 발전의 도약을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서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 대산종사님 추모담을 좀 하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참 이렇게 큰 어른을 제가 본 안목으로서 또 저의 소견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이 혹시나 어른에게 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그런 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참 여기 모시고 살았던 어른들이 모두 많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어른들께서 다큰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산종사님을 처음 배운 것은 대구에서 학창 시절에 학교와 교당을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에 대산종사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하던 해가 온기 47년이니까 그 해에 정산종사님이 열반을 하시고 대우교당을 가니까 모두 어른들께서 참 초종장례 절차에 참석하시고 오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배우면서 원불교의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얼마 후에 교당을 제가 아주 열심히 참 다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대산종사님께서 서성로 교당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저는 아직 이제 신참교도고 또 학생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별로 이렇게 교단의 어떤 그 내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참 건강이 악화되셔가지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피정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시로 대구에 오셨는데 이제 대구 교당에는 황타원님이 계시고 서성로 교당에는 달타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달타원님이 계시는 서성로 교당이 좀 교당이 이렇게 한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당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 정량을 하시면서 건강을 추스리고 이렇게 그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대산종사님의 건강 상황을 우리 장산종사님이나 이런 어른들 말씀을 받들면은요. 어떻게 건강이 안 좋으시고 그러셨던지 이게 진지를 잡수시는데 밥한 숟가락을 드시는데요. 그한 숟가락 드시는 시간이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 하나를 입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씹으시고 그러시면서 당신 건강을 그렇게 조절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요,
밥, 이 밥 한 숟가락 잡수시는데 말이죠. 30분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악화된 건강을 가지고 여련이 대구에 오셔가지고 그 치료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주치의로 후암내과 권형각 그 원장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구에는요, 그 당시에 이 우리 각타운님 지금 모두 계시는데, 남자 교도들 삼총사가 있었어요. 첫째 한 분은 유영근 지부장, 이분은 이제 약정골목의 대부였습니다. 그래서 원불 대구교당 초대 지부장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의성 판사님, 이분은 온 데를 다니시면서 경북 일대에 지원작으로 나가셔가지고 당신이 가시는 곳마다 교당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의성 판사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 후암내과 권영각 원장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의술이 뛰어나셨기 때문에 이분을 주치의로 해가지고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치료를 받으신 거죠. 근데 참 저는 놀란 것이 그 뒤에 이제 항타원님으로부터 받던 말씀인데요. 우리 권영각 원장님께서 이 대산종사님을 치료를 하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어른을 치료하시면서 우리 교단에 대한 큰 발심이 나시버렸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발심이 났는가 하면은요, 그때 국가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한 분 있었죠. 국회의장을 했던 이효상 씨라고 들어보셨죠? 뭐더요? 이효상 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효상 국회의장이 경북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국회에 가고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이분하고 권영각 우리 대산종사님 주치의하고 말이죠. 사돈간이세요. 사돈. 그러니까 사돈간이 되니까는 대구 경북교구의 천주교 모든 그 교도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효상 씨는 뭔가 하면 종교가 뭐 이 천주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갖고 있는 이효상 씨하고 사돈간이 되니까 저 사돈간이 되는 권영각 씨를 원장을 천주교로 데려오느라 하는 작전을 전체가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구 지역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권영각 원장을 천주교에서 그 데려가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말이죠. 우리 대산종사님의 주치의를 하신 권영각 원장이 한 말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도 와가지고 좋아되고 천주교로 데려가려고요. 그러니까는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나는 내 일생과 영생을 책임질 수 있는 종교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영각 원장이 그 천주교의 대구시내에 있는 모모한 인사들을 상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말이죠,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스승네에 오셔가지고 그 악화된 건강을 추스리시면서 당신의 주치의를 하셨던 권영각 원장을 그렇게 완전히 제도윤문에다 이렇게 넣으셔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성현의 위력이 아니겠느냐. 저는 아파봐도요 치료를 2, 3 저 사람 하는데 저 치료한 사람이 별로 감동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 그 대구에 말이죠, 삼총사가의 한 분이 되는 권영각 원장을 그렇게 말이죠 만들도록 한 것이 말이죠. 그곳에 가셔가지고 당신이 건강을 회복하시면서, 근데요 밥 한 숟가락에 30분이 걸렸다고 하면은요 그 노력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셨겠습니까? 당신 스스로가 말이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대산 용사님께서 말이죠. 교단의 미래를 생각해서 앞날을 생각해서 당신 스스로가 일어서야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가 그 속에 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우리 대산 용사님을 배운 것은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게 원기 대의에 오르신 지 얼마 안 돼서 대구에 그렇게 다녀가신 거예요. 대구에 다녀가신. 이제 3학년에 제가 편입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배우니까요. 금강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금강리에 계시는 이제 대산 용사님을 두 번째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요. 금강리가 대산 용사님이 그거를 비워주시고 총법실로 오셨어요. 여기 계시니까는 금강리가 비어 있으니까 방학 때 저보고 가가지고 금강리를 좀 지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강리에 가가지고 한 보름을 제가 거기서 이제 염소를 먹이면서 그렇게 이제 금강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염소 젖을 짜가지고요. 제가 이게 저 염소 젖을 한 번도 안 짜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염소 젖을 짜야 된대요. 근데 이게 짜는데 이 손가락을 아주 잘 놀려야지 염소가 기분이 좋지. 안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젖을 안 내놓는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위를 딱 이 손으로 잡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이 순서별로 이렇게 쫙 하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대산 종사님 드리려고 그 염소 먹이면서 그 염소 젖자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젖을 그렇게 짜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하루에 한 번씩 종법실에 와서 그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은요, 그 흔하디 흔한 우유, 그거를 말이죠. 그렇게 해갖고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짜가지고 와서 이제 자전거 타고 와서 갖다 드리고 또 이제 자러 가고 가서 또 지키고 이제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뭐라 그러신가 하면은, 야, 우유가 나오는 양이 작다. 그러니까 염소를 잘 못 먹이는 것 같다, 네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니까요. 아, 이것이 내가 잘못 먹여가지고 염소가 우유를 많이 내지를 못하는 것 같구나.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성을 들여갖고 이제 염소를 먹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쨌든지 우유 많이 나갖고 이제 종부사님께 우유 이제 좋은 우유 갖다 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말이죠. 그 우유를 갖다 드리면은 말이죠. 이 이제 법무실에 그때 누가 있는가 하면 찬타원 이수진하고 구타원 오희성 교무가 이제 그 식당에 있었어요. 우리 동기거든요. 거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저 갖다 주면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종부사님께 드리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제가 지극정성으로 염소 먹이는데 하루 종일 아이가 염소를 잘 먹여서 그 뒤로는 우유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갖다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소실의 종부사님과 인연을 자꾸 가까이 하는 이런 계기가 그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참 그때 우유를 그렇게 짜가지고 갖다 드린 그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고 참 좋았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4학년이 돼가지고 우리 진산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4학년이 돼서 이제 사생장을 하다가 4학년이 돼갖고 고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이제 고시 공부를 4학년 2학기가 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조실에서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째서 그러신가 하고 이제 찾는다고 하니까 어른이 찾으시니까 찾는다고 전갈이 왔으니까 제가 이제 조실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면산 김성진 교무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올라가니까
면사님은 이제 지압을 해드리는데 이제 상체 지압을 해드리고 저보고는요 하체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순서를 저한테 이제 면사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제가 이제 하체 지압을 쭉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발로 이제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압을 다 해드리고 났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려고 인사를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 시간이 되면은 가끔 오니라 그러시더라고요. 하,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요? 옳지, 됐다. 제 마음속으로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들고는요, 그 고시공부 바쁜 그 시간에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내가지고 저녁에 꼭 제가 조실에 지압을 하러 해드리러 올라갔습니다. 보시고는 항타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야, 네가 종국사님 지압해드리는 게 아니라 네가 도로 복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참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확 들더라고요. 항타님이 그러시니까. 그러시면서 같이 말입니다. 이 말씀,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지압을 해드리고 하는데 지압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아프다가 대구에서 항타님, 달타님이 전화 한 번 하셨다 하면은 내 아픈 것이 그냥 싹 도망가 버린다. 아, 종수 이러시더라니까요. 아, 그래서 이런 어른들이 이렇게 참 서로 정답게 정을 그렇게 나누시고 참 법있게 그렇게 살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제 조실에 가가지고 제가 지압을 이제 계속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드렸는데 고시를 보고 제가 이제 고시를 잘 봤지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를 잘 보고 저 고시가 딱 끝나고 났는데 교단적으로 일이 하나 탁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남한강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고시를 딱 보여놓고 나서는 이제 사건을 터뜨려가지고는 저 대각진에 모여가지고요. 모든 교무님들이 모여갖고 3일 밤 3일 낮은 말입니다. 주야를 불구하고 회의를 하시면서 교단사를 걱정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동창들이 야, 우리도 안 되겠다 이래갖고는 그래가지고 고시 딱 끝나자마자 산업부에 가가지고요. 그때 윤치성 그 원장님이 계셨거든요. 그 어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새끼 꼬는 털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새끼 이제 집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가지고 새끼를 꼬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계속하면 돌아가면 꼬습니다. 우리 동기들이요. 그 이제 새끼를 왜 꼬는가 하면 이거 새끼를 잘 꼬아가지고 남한강 사건에 성금을 보태기 위해서 새끼를 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한 탈에 하루에 12탈에 13탈에 이렇게 이제 꼬아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이거 가서 창고에다 갖다가 새끼를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몇 개 꼬았다 하고 이제 좋아해서 이제 헤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종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새끼를 한참 꼬고 있는데 그러면 새끼 꼬는 것을 보시고는 종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야, 너희들이 참 이렇게 새끼 꼬아갖고 이게 몇 푼이나 되겠냐.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는 이 새끼 꼬는 이것이 이 정성이 한 푼 한 푼 모여가지고 교단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저를 보고, 야, 너 따라오니라. 그래서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산업부 농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 거기 상교선은 앞에 있는 그 터지요. 데려가시지만도 종사님께서 그러셔요. 너 졸업하면은 여 원영원을 우리가 교단에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원영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원영원을 만드는데 네가 와서 좀 일을 해야겠다. 졸업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저를요, 원영원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종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원영원 가라고 하니까는 그냥 예,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하여간 원영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찌 됐는가 하면요, 마산의 김기만 회장이라고 교도회장이십니다. 이분이요, 원영원을 정원수를 해가지고 상당한 돈을 벌었어요. 벌고 부자가 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수입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알으시고는 지금 삼동의 지금 이사장하는 화산 김병덕 교무 있죠.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인데 학생을 휴학을 시키고는 마산 김기만 회장님 집에 파견을 보내갖고 원예 그 기술 배우러 보낸 거예요. 그래서 김명덕 교무를 그렇게 보내놓고 저는 데려가가지고는 뭔가면 너 졸업하면 이제 와서 원영원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뒤인 얘기인데요, 명덕 교무는 그것을 종부사님 명을 받들고 가가지고 마산 김기만 교도 회장 집에서 어떻게 착실하게 일해대 그 집에서 일하는 수타원 유정신교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농원 살고 지금 차원교단 갔어요. 그 차원교단 교무가 김명덕 교무 사는 걸 보고는 전부 추진을 해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배우고는 명덕 교무는 오고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는 사령장을 받았는데 제 첫 사령장이 원불교의 첫 사령장이 뭔가 하면은 사령장에다 어떻게 적어놨는가 하면은 산업부 원외 주무의 명함 이러나세요. 제가 대학을 둘러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불교의 첫 사령장이 뭔가 하면 산업부 원외 주무예요. 이걸 갖고 이제 원영원에 가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왜 속에 제가 마음이 보글보글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게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고시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제가 이제 진사님 계시지만도요, 진사님 저 사생장 잘했죠? 사생장도 제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첫발령이 난 것이 뭔가 하면 산업부 원예 주무예요. 그러고는 일하는 거예요. 속에서 보글보글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참 어른은 다르시라니까요. 우리 열의 조항에 보면은 방편을 베풀되 제도 받는 사람으로부터 알지 못하게 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국사님께서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는데 꿰뚫어 딱 보시고는 한 번은 말이죠. 송대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법문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가면 딱 또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법문 받들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형사님, 성사님, 또 선산, 저 변중선 선지님 모두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항상 송대에 오후에 되면 나오셔가지고 한담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꼭 저는 가서 옆에 가서 있었어요. 그 다 하시고 나셔가지고는 저한테 부르셔, 야, 저를 부르셔. 예, 제가, 너, 네 제자 어쨌냐? 그러세요. 제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산업부 원예 주문데, 뭔 제가 제자가 있겠어요? 금방 나온 사람이. 학교도 금방 제가 나온 사람 아닙니까? 금방 제가 졸업한 사람이거든. 근데 네 제자 어쩌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딱 생각을 하니까는 제가 데리고 있던 간사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그때는 그게 일은 안 하고 아직도 이게 꼭 그 반농 반선이다 그러시면서 공부를 가르치라 그러셨어요 저한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산업부의 원영원에 있습니다. 에이 놈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제자야, 네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냐?
앞으로는 이런 법문할 기회가 있으면은 반드시 네 제자 챙겨갖고 같이 법문 들어라. 그러시더라니까요. 아, 제가 그 말씀을 받들고 나니까는, 야, 나도 이제 제자가 있는 서성이구나. 그러면서 속에서 끓는 마음이 말이죠. 싹 없어져 버렸어요. 참, 우리 대산 용무사님의 이 방편 하나예요. 제가 그냥 홀딱 반해버리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발심이 나갖고 일을 하고 같이 하는데요. 저기, 종로교당에서 청년 하나가 갈등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청년을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니까 이제 총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원영원의 산업부에 저를 보고 데리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 달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마음을 딱 안정시켜가지고 종로교당에 올려보냈거든요. 아, 그런게 이제 이 사람이 가가지고는요, 사람이 달라져갖고 왔거든요. 그런게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아이를 시도했길래 한 달 만에 그렇게 달라지게 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는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교무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그런 사양의 말을 하느냐 그래요. 근데 그 교무님은 내 마음을 몰라요. 왜 모르냐?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냐? 그 뒤로부터요, 종무사님의 방편 그 하나의 말입니다. 제가 홀딱 반해가지고요,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종무사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는 내 힘으로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 하나를 심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원영원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되면은 조실에 가가지고 오늘은 뭔 일 했나 그러면은 뭔 일 어떻게 했습니다 보고 드리고, 또 낮에는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열심히 이제 아예 간사들하고 같이 이제 일하고, 그리고는 저를 원영원에 그렇게 내놓으시고는요, 오전 오후로 한 번씩을 원영원을 나오시는 거예요. 종국사님께서요 나오셔가지고는요, 휙 한번 둘러보시고는요, 우리들 일하면은요, 집행인을 들으시고 이렇게 일하는데 손을 흔드시, 이렇게. 그러시고는 제가 따라가니까 종사님 하시는 말씀이세요. 차, 여기 오면은 기운이 좋다. 그때요, 마상 김기만 회장이 준 아자리아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것을 착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꽃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반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꽃을 보시고 나무 이렇게 쫙 정리해서 심어놓은 걸 보시고는요, 여기 오면은 꽃도 크고 나무도 자라고 개도 크고 사람도 자란다 그러셔요? 좋죠? 자, 제가 지금 생각을 하면은요, 저 교단 생활 일생을 살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교당 생활을 살아오는데 가장 밑바탕을 말이죠, 어디서 다져주셨느냐? 대구에서는 항타님께서 저를 다져주셨고, 이 출가해가지고는요, 총무사님께서 원영원에다가 저를 발령을 내가지고 말이죠, 가장 낮은 데서부터 출발하게 해주셨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참 마음으로 말이죠, 고맙고 참 큰 은혜를 제가 입었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금강경에 보면은 열의 선호렴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하신다고 그러죠. 금강경에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근데 제가 모신 우리 대산 용무사님은 정말로 대호렴의 열이세요. 그렇게 호렴을 해주신, 항상 호렴을 해주신. 그래서 가끔 말입니다, 이렇게 기합을 끝내고 딱 나오려고 하면은 한 번씩 이러셔요. 누구누구 이름을 대시면서 누구가 공부길을 잡았는 것 같냐? 그렇게 물으셔요.
아, 그럴 때는 그냥 제가 정신이 바짝 나버린 거예요. 그분이 뭐 공부기를 잡았나 안 잡았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정신이 바짝 차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참 우리 대산 용사님께서는요, 우리 경산 용사님께서 지금 자포 그 생가 중수 복원하실 때 세 가지로 말씀 안 해주셨습니까? 우리 대산 용사님은 시불하신 어른이시고 생불하신 어른이시고 활불하신 어른이시다.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대종사님과 정산 종사님이 동원해 놓으신 모든 사람들을 다 모두 말이죠, 대호렴을 통해 가지고 크게 성공하게 만드신 어른이 누구시냐? 저는 우리 대산 종부사님이시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종부사님도 지난번 자포에서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러세요. 야, 너 원을 세웠냐? 예, 뭐 성불재중입니다. 뭐 우리 그냥 나오는 말 아닙니까? 에이 놈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성불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성불시키기를 노력해라. 그러시더라. 그래서 너도 열 명만 성불시켜버리면은 너는 성불선 그 위에 있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은 그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여러분께서 말입니다, 교단을 향해서 또는 우리 모여든 모든 인재를 향해서 대호렴, 큰 호렴을 해 주신 어른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저는 참 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분은 모시고 잤어요. 이제 조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저보고 이제 가서 모시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잤죠. 그러니까 이불을 다 펴놨더라고요. 그리고 종부사님 이불 이렇게 펴놓고 이제 제 이불도 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불 펴놓은 거기에서 이제 쏙 들어가서 이제 잤어요. 아, 그래서 자고는요, 일어나, 종을 쳐서 이제 일어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 가리가 마음에 이게 안 나더라니까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처음이고 겁도 나고 하니까 그냥 살짝 놔버렸어요. 이불 그대로 놔두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 뒤에 이제 들리는 말이 우리 찬타운하고 구타운이 하는 말이, 자고 어쨌느냐고 그래, 나보고. 그래, 나왔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불도 안 깨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종부사님께서 둘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그놈 잔 이불을 내가 깨야겠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날 제가 이제 또 모시고 자러 올라가야 하는데, 지은 제가 있으니까는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제가 있으니까 마음이 떨릴 거 아닙니까, 제가요. 자, 역시, 어른은 다르시더라고요. 우리는 말입니다, 전념, 후념, 이것이 계속 연결 안 됩니까? 앞에 마음과 뒤에 마음이, 앞에 먹은 마음하고 뒤에 먹은 마음이 딱 단절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하는 말들이, 이, 저, 선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저발이라고 안 그럽니까? 밑구멍 없는 발이 때, 이 그릇에 밑이 없다. 밑이 없으면 물을 담으면 다 셀 거 아닙니까? 이제 어른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말이죠, 이 마음이 이제 쫄리는 거예요. 그럼 잔 이불을 내가 깨야 하냐, 이렇게 꾸중을 하셨다고 하니 나를 모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갖고 잔뜩 졸아가지고는 이제 저녁에 갔어요. 가니까는
언제 이불 얘기를 하셨던가 말씀을 하셨던가 흔적이 없으시더라. 그리고는 오늘 또 뭐 했냐 그러 물으시고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신나게 또 뭔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시고 잤어요. 자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역시 어른은 다르시구나, 열애는 다르시구나. 그래서 앞에 마음하고 뒤에 마음,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누가 한번 나한테 찍히면은 말입니다, 한번 저거 봐줘야겠다고 생각하면은요 그 뒤에 언젠가는 봐주거든요. 안 그럽니까? 근데 우리 종부사님께서는요 흔적이 없으셨어요. 저놈이 이불도 안 개고 갔다고 하는 그 흔적이 말이죠 찾을 수가 없으시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참 이것이요, 저는 산업부에서 일을 하니까는요 누웠다 그러면 고라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자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잠이 깊이 들었는데 막 엄마 일어나라 깨우셔요. 그래서 벌떡 일어날 때만도 이 저녁에 드신 것이 체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누르는 곳을 세 곳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보고요.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이렇게 해서 눌러라. 저는 저를 깨가지고요. 그런 게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자니까 참 종부사님이 얼마나 깝깝하시겠습니까? 그냥 저는 저 산업부에서 일하니까는요 누웠다 그러면 고라 떨어져서 그냥 자거든요. 그런 게요 제가 종부사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눌러드리면서 마음속으로 말이죠, 내가 종부사님을 모시고 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눌러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시고 살다가 우리 진사님이 말씀을 하셨냐, 저를 말이죠 이제 겸직 발령을 내더라고요. 어떤 말 이제 기숙사 항림사 부사감으로 이제 겸직 발령을 딱 내더라. 그때 이제 총무부장이 누구신가 하면 양산 김용북 종사님이 총무부장님이셨어요. 총무부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아마 진사님이 종부사님께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를 데려가시려고요. 그러니까 하시니까 이제 총무부장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가니까는 자네가 기숙사 부사감으로 겸직 발령을 내야겠네. 제가 그래서 이제 겸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사감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사감 생활이요. 근데 제가요 사감도 올해도 했습니다. 14년을 하고 사감 생활을요 14년을 하고 현재 있는 종부사님께서 지금 경산 종부사님께서 총무장이셨어요. 저를 어디로 발령을 냈는가 하면은 서울교구 원역교당으로 저를 발령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역교당 가가지고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14년 사감 생활을 이제 잘 정리를 하고 마치고 원역교당 가서 이제 삽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을 아주 원역교당에서 신명나게 살았어요. 아이 살았는데 총무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경상용부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저를 보고는요 다시 사감으로 와야겠다는 거예요. 아이 뭔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나 지금 와가지고 말이죠 막 지금 2년 반년 됐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재미들여가지고 지방 교무생활 잘하고 있는데 뭔 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사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는 지금 종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 그러면은 나보고 말이죠 직접 종부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대산 종부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라. 내가 그러겠다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제가 이제 해가지고 서울에서 내려가지고 어디 계신가 하면 삼동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삼동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종부사님을 뵙고는 종부사님 저요 원역교당 가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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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원효교당 갖고 법회를 몇 개를 받는가 하면요, 원효교당 일반 법회, 청년 법회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원숙회 법회 제가 봤어요. 목요일 날 또 지금 법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모한 청년들을 모아놓고 법회를 봤어요. 그러니까 원효교당에서만 일주일에 법회를 네 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렇게 드려야지 하여간 나를 그냥 있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실 줄 알고는 제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이죠.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원효교당에서 막 재미를 붙이고 지금 한참 교화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는요, 다 들으시더만도요. 아, 그래. 네가 그렇게 교화를 잘하냐? 그러시더만 딱 하시는 말씀이 공사대로 해라. 딱 그러시더만. 아, 참, 그래서 제가 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공사대로 해라. 그런 게 나왔어요. 거기 종문장 뭐라 그러시느냐고. 공사대로 하랍니다. 그거 뭐라고. 그래갖고 제가 또 끌려왔습니다. 그래갖고 4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갖고 18년을 제가 살았다니까요. 이렇게 살았는데요. 제가 서운관에 살면서 어른 모시고 종사님 모시고 살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사실은요 학생들을 지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법하고 인정하고 인정법 이 두 가지에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법과 인정 이 두 가지가요. 인정에 치우치다 보면은 법이 죽고 법을 세우려고 하면 인정이 소홀해지고 모두 그러지 않습니까? 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법을 세운다고 대꾸제이같이 이렇게 하면은요 학생들도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요 서운관에 있으면서 저 안 좋아하는 사람은요 저를 보면은 총부에 있으면서요 제가 저 길로 가면은요 그 학생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제가 안 좋아하는 학생은요 저리 돌아서 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제가 사는 지금 생활은요, 이 법하고 인정하고 항상 갈등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놨는가 하면요, 법 위에 세운 인정, 인정으로 활용하는 법. 이렇게 돼야지 둘이 다 완전하다. 그래서 법 위에 세운 인정이 아니면 참인정이 아니고, 인정으로 활용하는 법이 아니면 죽은 법이다. 제가 이제 마음속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산종무선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산종무선님께서요 어른들하고 교류하시는 그 과정을 보니까요 진짜 이 법하고 인정하고 이 두 가지에 두 가지 다 이 두 가지에 소홀함이 없으시다. 그거를 제가 뭔가 하면요 그 뒤에 한참 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대산종무사님이 써주신 이 지금 항타운 종사님한테다가 이제 써주신 이 지금 법문이에요. 예, 저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화면 한번 보세요. 이경순 선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경순 선생. 그래서 영산 석일 서원 중 영산 석일 옛석자 아닙니까? 옛날에 영산 해상 그러니까 부처님 해상이죠. 그 부처님 해상 그 옛날에 서원 중이라 서원이 무거웠어. 두 어른이 영산 석일 서원 중 영산 옛날에 영산 해상 옛날에 서원이 서로 무거웠으니 동고동락 기한영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그 몇 년이나 했던고 서로 죽어리 받거니 동고동락하면서 영산해상부터 사라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동고동락 기하년 동고동락하기를 그 몇 년이나 했던고. 신향수연 남북별 몸 형체는 인연을 따라가지고 남과 북으로 갈렸어. 몸 형체는 몸은 말이죠. 그래서 대산 용구사님 되시고 항타님 되시고 남자 되시고 여자 되시고 이렇게 남북으로 갈렸다 이 말이죠. 인연 따라서 인연 소치 따라가지고 몸 형체는 인연을 따라서 남과 북으로 갈렸으나 심을상조 연급통이라 마음 따른 서로 비추어가지고 연급을 통하겠다. 좋죠? 저는요 이거를 보고 참 우리 선지님들께서 이렇게 말이죠 법과 인정에 소홀함이 없이 정말로 훈훈한 그와 같은 교단 생활을 해오신 그런 흔적이 이 글귀가 아니냐. 그래서 이걸 언제 쓰인가 하면 정해신은 정각사라. 정각사는 어딘가 하면 지금 한남동입니다. 정해는요, 정해년은 원기 46년이에요. 그러니까 대산종사님 종법사에 오르시기 전 한 해 전이에요. 한 해 전에 이 글을 쓰셔가지고 항타님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이 글을 보고요. 우리 교단을 이끌어오신 선지님들께서는 정말로 법과 인정에 소홀함이 없는 그와 같은 훈훈한 그런 교단 생활을 해오셨고 그런 교단을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끌어주시면서 그 전통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산종부사님이야말로 말이죠. 정말로 법을 가지고 인정을 법을 인정으로 활용하시고 또 법위에서 또 이 법이 말이죠 인정을 통해서 살아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신법과 행적을 그대로 놔두어 주신 어른이 바로 우리 대산종부사님이 아니시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말씀들은 정말로 이 대산종부사님께서요 일생을 살아오신 그런 모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도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기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른의 신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저의 말씀을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